그 전날 전전날 촬영을 때리고 욕하고 피 터지고 막 그렇게 막 불륜 저지르고 그런 거 찍으시다가 이제 저랑 이제 누나랑 찍는 씬은 말랑말랑 하잖아요.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지금 더글로리 찍고 있는 거 맞죠? 이런 질문을 좀 했었어요.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마음에 들어요.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대신에 나랑 연애도 해요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. 비웃었어. 아니야, 진심으로 웃은 거야. 진심으로 행복했어. 초반에 이제 촬영할 때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지금 더글로리 찍고 있는 거 맞죠? 이런 질문을 좀 했었어요. 왜냐면 그 전날 전전날 촬영을 때리고 욕하고 피 터지고 막 그렇게 막 불륜 저지르고 그런 거 찍으시다가 이제 저랑 이제 누나랑 찍는 씬은 말랑말랑 하잖아요. 혼자 장르가 다른 것 같다. 저만 드라마에서. 지금 멜로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방향성으로 가도 맞을까요?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이쁘고 막 사랑스러운 것도 좋지만 뭔가 되게 안쓰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. 진짜 감독님이 안 말렸잖아. 4부 엔딩은 키스씬이다. 눈물이거든. 근데 그 덕에 정말 제가 쓴 커플 중에서 제일 멋진 커플이 나온 것 같아요. 할게요. 할게요, 망나니. 사실 되게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많은 테이크를 갔어요.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음 셋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좀 아쉽습니다. 한 번 더 해볼래?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고 딱 한 테이크 간 게 저 테이크일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이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장면이기도 하고 아쉬운 건 많죠. 연기적인 욕심은 워낙 끝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담아주셔가지고 감독님이 감사하죠. 잘 써주셔가지고. 근데 저게 상상하는 씬이잖아요. 몇 번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을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혼자서 계속 막 그냥 혼자서 이러니까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솔직히 좀 즐기셨죠? 네. 허공에다 혼자 계속 막 하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. 맞습니다. 맞죠? 아,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어.